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아 이번에 진짜 아이 또 또야 또 모든 꿀팁을 너에게 다 알려줬다. 자 일단은 여기서 미션을 수행하자. 이게 15개를 맞춰야 되더라고. 이런 작은 미션들을 하는 거야. 나 지금 저기서 빈밥 나라 봤다. 어? 어? 은재랑 태인이가 죽었네? 어? 연두? 자 일단 연두썰 한번 나왔어요. 명왕썰. 어허 연두다. 명왕이 방금 한데 바로? 살인현장을 목격했다. 목격띠 목격띠. 그렇다면 난 저 말을 믿도록 하겠어. 이건 목격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명왕이가 처음에 우리랑 지금 게임을 안 해서 그냥 불도저 같이 그냥 죽인 거야. 이게 명왕이다. 명왕이 잘 가라. 게임을 하면서 적응을 했어야지. 이것 봐. 우린 지금 서로 신뢰하고 있다고. 자, 갑니다. 자, 똑같이 다시 한번 여기서 미션 수행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미션 수행했고요. 자, 밑으로 가서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좀 불안한데. 자, 일단 열리랍니다. 오요요. 자, 모든 임무를 척척 잘 수행하고 있죠. 자, 관리실 지도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에서 관리실 지도칸으로 이동합니다. 어? 너 죽었다. 드드 죽었네. 하하. 상부 엔진 왼쪽이 엔진실에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야 지금. 자 초고로 태역이다. 조종실 지나옴. 항해실 지나옴. 오징어 튕겼다. 지인 튕겼네. 보라 확신이다. 근데 보라 튕겼잖아. 아 그러니까 보라가 확신인데 이번에 한번 스킵 가자. 난 스킵 갈래 이번엔. 난 스킵 한 번 더 볼게. 한 번 더 보겠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명은 죽었잖아. 한 명 갔으니까 한 명 갔으니까 한 번 더 해도 돼. 자 빨리빨리 투표해. 자 이번 좀 보자. 이번 조금 같이 움직이자. 같이 같이 움직여야 돼.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튕기고 있긴 한데 서버가 불안해서 있을 사람 다 있어. 자 관리실로 내려간다. 나는 어? 제왕이다. 이거 봐요. 제왕이를 써봐. 봐봐 봐봐. 어? 김밥나라 태형이 다 있어. 좋아 좋아 좋아. 나 지금 슬슬 이제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해.
제왕이의 움직임이 지금 조금 어설프거든? 자, 일단 통신실로 내려가자. 나 나일 것 같아. 제왕이. 제왕이야, 야 이거 뭘 몰라, 제왕이야. 봐봐. 태혁이가 빈바비를 따라다녔는데. 안 죽였고, 나는 피아랑 있었고, 제왕이가 어설펐어. 간다. 형은 확신한다. 봐봐, 나는 확신해.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있지? 지금 15명 보고 있잖아. 지금 보면은 제왕 나랑 빈밥이랑 움직이고 있어. 나랑 저 뭐야 마피아랑 같이 움직였고, 태영이랑 빈밥이가 따로 움직였는데, 얘네들이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마피아였으면은 얘네 둘을 조금 따라다니면서 동선이 겹치면서 움직여서 내가 일부러 그래서 시간을 뒀거든. 근데 얘네 둘이 동선이 따로 움직였는데, 따로 다녔는데 얘네 둘이 서로 죽이지 않았어. 어? 그럼 얘네 둘도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나랑 피아랑 같이 있었는데 제왕이가 간보는 듯한 움직임으로 겉돌았단 말이야. 혼자 있으면 분명히 죽였을 거야. 이거 무조건 제왕이야. 봐봐. 자, 제왕이야. 나중에 방송 봐. 형이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 봐봐, 나는 확신한다. 봐봐, 진짜 봐봐, 봐봐, 야 대박이야. 나의 동성과 촉이 맞다면 맞을 것 같아. 제왕이가 이것 봐, 맞지? 야, 형이야, 명탐정 코난이라고. 알아? 임포스터지, 임포스터의 거의 뭐, 씨. 야, 이 정도면 거의 임포스터의 대가 아니냐, 진짜? 와, 정말 진짜 짱인 것 같아. 자, 아, 아까 나도 그러니까 임포스터였는데 그거 못했어, 못 살렸어. 자,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나 살짝 간식 먹고 자려고. 그러려면 지금 이제 마무리 잘해야 돼. 요거는 형이 임포스터 말고 이제 시민의 정석편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잘라갖고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다. 자, 얘들아, 이제 오늘도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봐준 친구들, 뭐 구독 안 한 사람 있으면 구독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름 한번 쫙 불러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